정맥소 제4권의 4권 1페이지입니다. 4권 1페이지. 정맥소 제4권은 179페이지 밑에 칸에. 감옥은 그냥 다 넘기고요. 대불정 순응암경 정맥소 권사 현시 사항권이라. 명나라 경도 서호 사문 교황 진감이 수례했다. 포주의 만고 사문 묘봉 복등이 교정을 했다. 여기는 진감 선사의 말씀입니다. 구해는 옛날 해석은 옛날 등엄경을 해석한 옛날 해석은 등이 경문을 곡순하지 아니하고 아니할 불자 저 밑에까지 나갑니다. 경문을 곡순하거나 또 본유의 원묘한 그 정확한 종지를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능엄 경문에 잘 순종해서 거기에 순응해 가지고 본래 있는 자성본정이죠. 본래 있는 원만하고 묘한 그 원묘의 가장 정확한 제일 적절한 그러한 종지 그러한 취지를 잘 깊이 연구하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해의 폐단이 그거죠. 이에 타가의 방불한 원묘한 그런 의미만을 의미를 곁으로 이끌어서 다가라서는 자기가 능엄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능엄경이나 다른 부처님 교법에 대해서 원묘하게 비슷한 원묘죠. 제대로 진짜 원묘가 아닌 흡사 방불한 말이죠. 방불한은 흡사한 거죠. 방불한 원묘의 그런 의미를 방인하여 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해석지할세 그걸 가지고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소에서 가장 반기를 들고 반격을 한 것은 능엄회회라요. 능엄회회라고 전번에 능엄대가의 열 사람의 그 소를 다 집합해가지고 만든 그 회회라고 그것을 주로 이제 말하죠. 해석한 것이 바로 회회라 사실은. 해석지라고 하는 그것이 능엄 회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은 그런 것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문의가 문과 뜻이 마침내 서로 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본경의 능엄 본경의 원래 맥락을 가져서 원래 맥락을 뒤죽박죽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조금 나가면 뒤죽박죽 음식점이 있어요. 식당. 나는 그래서 거기 한 번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잘하기로 손이 말부터가 틀려서 나는 안 가요. 뒤죽박죽 그 음식점에 왜 가요? 물란된 거니까. 물란을 이렇게 했다 한 말이죠. 드디어 모두가 물란을 이루어서 수미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통하지 않게 했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능엄경을 해석했다 말이죠. 수미가 서로가 관통이 돼야 할 건데 관통이 되지 않고 옛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관통이 아니라 통관이라고 썼던가 봐요. 아까도 통관이라고 나오죠. 통관이나 관통이나 같은 말이요. 그러므로 지금 신소는 정맥소지요. 다만 오직 불경을 받들어 따르고 부처님 능엄 본경에 아주 그야말로 치중해서 거기에 알차게 그것만을 따르고 본의를 곡수하여 능엄 근본 그 뜻을 곡수랑선 잘 곡진하게 진지하게 아주 남김없이
두루두루 잘 살펴서 수랑하는 찾을 숫자입니다. 찾아서 그 맥락으로 하여금 관통케 해서, 여는 또 관통이네. 아까는 통관이고, 통관이라 해도 되고 관통이라 해도 된가 보죠. 우리말에도 두 가지로 바꿔서 써도 다 말이 통하는 게 있죠. 언어라 하기도 하고 어언이라 하기도 하고, 어언삼매, 언어삼매 이런 경우도 말을 바꿔서 해도 되죠. 언어라 하기도 하고 어언이라 하기도 하고 어언삼매. 언어삼매를 내나 어언삼매라고 하죠. 언어도 뒤집어서 어언이라 하기도 하고 언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나와요. 곧 경 가운데 본래 있는 원묘한 깊은 뜻을 어찌 타가가 능히 비할 바리요. 다른 타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능엄경을 해석하는 타가요. 능엄경 소석가를 예를 들면은 여기 진감 스님 외에 다른 분들, 개관 스님이나 다른 그런 스님들 또는 저금존자나 그런 분들이 다 타가에 해당이 되지요. 어찌 타가가 다른 집에서 능히 비할 바리요. 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모의하는 거죠. 모의할 바가 비교해서 모의하는, 비할 바가 아니라 비항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흉내를 못 내는 거죠. 법관이 되기 전에 모의재판도 가지요.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다 판사를 흉내내는 거죠. 그와 같이 비의한단 말이에요. 비의라는 것은 거기와 견주어서 똑같이 견줄 수가 없단 말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정맥이라고 소 이름을 정맥소라고 정맥이라고 이름한 것이 뜻이 여기에 있도다. 그러나 정맥소 해석 가운데 여기 해는 친해요. 새로 해석한 정맥소 가운데 해석 가운데 과판과 서기가 옛날 말과는 크게 다르니 과목을 낸 것도 이 삼과를 준해서 했죠. 사마타, 삼마제, 선나 그것을 가장 주축으로 해가지고 과목을 냈습니다. 개완 스님이나 장수 스님 같은 견도분, 수도분, 견도분, 수도분, 또 진과분, 결경분, 조도분 다섯 가지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마타. 이 감옥에 보시면 나와요. 사마타 또는 삼마제 또 선나 그것이 가장 주를 이루는 거죠. 과목을 한번 볼까요? 정종분의 둘이라고 해가지고 3페이지에 3페이지 끝으로 상단에 정종분에 가서 둘로 나누는데 경 가운데서는 요정의 시와 종을 갖추 보인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경 후에 초심의 기묘한 것을 자세히 밝힌다. 3페이지에 요 하단 3페이지에 나오죠. 능엄경 과도에 과도 권 1권에 밑에 3페이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3페이지 넘겨서 또 4페이지에 3페이지라고 잘못되었네.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적었어. 이쪽은 16페이지 해놓고는 여기는 3페이지고 여기는 또 18페이지고 이건 잘못되었죠. 17페이지라야 될 건데 17페이지죠. 내가 잘못 불렀죠. 아마 17을 그렇게 했구만. 맞죠? 16, 17. 나는 얼핏 보니까 꼭 3자같이 보여요. 글씨 한번 잘 썼구만. 어떤 사람은 5자인지 3자인지 불분명하게 썼어요. 17페이지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8페이지 상단 끝으로 셋째 줄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가는데 첫째는 사마타를 말하여 하여금 묘심의 본래 원정 갖춘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삼마제를 말하여 하여금 묘심에 의하여 일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일문 심입은 바로 이거는 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선나를 말하여 하여금 원정에 주하여 아까 묘정, 묘심, 원정 무슨 그런 식으로 말했죠. 원만한 정에 주하여 순응함정이죠. 여러 지위를 거쳐서 수징하는 그런 것을 밝힌 이 삼대과가 가장 근본이죠. 그런 식으로 과판을 한 것이 다르단 말이죠. 옛날 학설과 옛날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 석이라고 하는 것은 능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석이죠. 과목으로 판단하는 과판과 석이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옛날 말과는 크게 다르니 듣는 자가 문득 걷자 문득 경계를 이루며 어이구 이 진감이 해놓은 정력서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옛날 그 스님들하고는 정반대로 판이하게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놀래고 이상하게 괴이한 희괴망측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내어서 문득 걷자 문득 경교를 이루며 혹은 치소를 일으킬까 두려워 갈세. 치소라는 비웃는 거예요. 진감 지까지 것이 뭐가 대단해서 지 멋대로 능엄경 과판을 새로 내고 또 것이 이제 뜻을 해석하는 것이 옛날 학설과는 달리 이렇게 했느냐 하고 그렇게 치소 비웃을 짓자요. 비웃는 것을 일으킬까 두려워할세. 그러므로 경을 해석하기 전에 현원 미리서 멀리 그 가운데 가장 그 중에 요의만을 출시하여 멀리 끄집어 내가지고 미리서 현실을 한단 말이죠. 미리 밝힌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원현시라요. 현원시, 현원 출시. 미리, 미리연자요. 달연자가 미리 멀리 그 가운데 요의만을 지적에 내어 보여서 사람을 이끌어서 낙관케 하여 즐겨 보도록 하여 패척을 이루지 않게 하노라. 패척이라 해서 이거 볼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그냥 중도 폐지하는 보지 않는 게 패척이죠. 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보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 장문이 이제 두 가지로 있으니 첫째는 신기해유요 두 번째는 법고재강이라. 이 감옥이 이제 여기는 현시에 대한 감옥이요. 현시 감옥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신기해유라는 것은 자기가 능엄경을 정맥소 그 능엄을 해석한 이유를 밝힌다. 밝힐 신자. 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감옥을 떼는데 첫째는 신기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고재강.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요. 자기가 응엄을 해석한 이유를 밝힌다. 이유 요자 까다. 자기가 어째서 능엄을 다시 해석을 한다는 그 원인 까닭을 편다. 별신자 밝힐신자. 두 번째는 법고재강이라. 옛날 고인들을 본받아서 옛날을 법받아서 그 강령을 제시한다.
강령을 이끌어 보인다. 법고재강이 네 가지로 나오죠. 신기해유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처음은 신기해유. 지금 처음에 자기가 해석하는 이유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경이 진단에 유통하여 당나라로부터 지금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단은 중국을 진단국이라고 해요. 서건 동진 그렇게 말하죠. 서건 동진 역대조사 뭐 어? 조사 이야기 지심규명예 서건 동진 그바 해동 우리나라까지 하니까 그바 해동이죠. 서건 동진이라고 진방이라는 뜻이죠. 서건은 인도고 이 건은 인도고 주역 발교로서 여는 진이고 진께고 여가 선대 여도 서에 해당되니까 서건이라 정서는 태각이 되고 여기 이제 정동원 진이죠. 여기는 남이고 주역 발교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감 간진 솔리 고태 이게 발교인데 발교를 팔방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지요. 팔방으로 배정할 때 여기가 이제 정서고 여기는 서북방이지요. 서북방이지만은 이것도 서라고 본 거죠. 여기는 정동, 여기는 정남, 여기는 정북. 우리나라는 여기지만은 중국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서건동진이라고 한 거예요. 서북방이지만은 그냥 서북방 서자를 따가지고 서건동진.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이죠. 지평선 이 밑에 이렇게 하나 큰 것은 지평선이고 바다 수평선이든 거기서 해가 떠오르는 그 동토라는 뜻이에요. 진방어 동토란 말이죠. 이것은 동쪽을 뜻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거.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진방의 동토라는 뜻이에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국에 유통되어서 당나라로부터 지금 명나라 때까지 천년이 넘었죠. 천 몇백 년 된다 말이에요. 천이요 또 남은 해란 말이죠. 해니 여제니 해제자 그 의리를 잘 알고 알령자 문사에 형용한 자를 문사랑에서는 글과 말 글을 쓰고 말을 잘 밝히는 소초를 낸 사람들이죠. 형이란 말은 형이상적인 형이하적인 그걸 나타낸 것을 형이라고 합니다. 문사에 나타내는 것을 진실로 가히 이겨 기록할 수 없으나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에 대해서 해석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부질과 명가는 부질 명가는 기만 십수라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 여러 질 능엄 그 해석이 많은 부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질 중에 유명한 대가들, 유명한 대가들의 명가죠. 명가들은 그 열 숫자에 참이라. 열 숫자에 찬 것을 처녀 유칙선사가 회회를 만든 거죠. 집가의 해석을 가지고.
처녀가 자기까지 해서 칩까요? 처녀가 구가의 저작을 취하여 회통 거취하고 회통하여 버리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 말이에요.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자기 뜻으로서 거기다 보충하여 자기 처녀 유측선사가 자기 의사를 거기다 개입시켜 가지고 목이 칩가 회회라 하며 칩가의 회회가 된다고 지목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며 스스로 온갖 일을 갖추어서 유열을 해결하여 유열을 판단하여 뜻이 의미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칭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처녀 유측선사께서 이 칩가의 능엄 회회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해서 진선진미 온갖 그 좋은 미점을 좋은 미를 다 갖추고 의심되는 것이 유예죠. 의심을 완전히 해결해서 이 회회만 보면은 의심이 전혀 없다고 유예란 것은 의혹입니다. 의심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회회만 보면은 의미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며 회회 지은 처녀 유칭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또한 그 해박하는데 탄복하여 다시 그 간요를 좋아하여 그보다 더 간결한 그 가장 요긴한 것을 좋아해서 절중식이라 그 때와 그 당시 근기들에게 아주 간절히 잘 맞을 중자 맞는다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여긴다 말이죠. 질골락자를 거다해도 되죠. 그가 관여하여 시기의 절중함을 다시 좋아함이라. 어제도 언젠가 적었죠. 처녀 유칙 선사의 능엄 회회. 그걸 정맥소처럼 정맥소라는 그 소자를 안 쓰고 여기는 회회라는 두 글자로 썼어요. 능엄을 자기까지 해서 칩가의 해를 전부 다 절충해서 능엄에 대해서는 완벽판이라고 완전 무결한 해석이라고 해서 칩가해가 들어있죠. 능엄 회회가. 자기까지 해서 칩가요. 장수, 고산, 개환 모두 다 들어가요. 이 칩가해에는. 속장경에 나와 있어요. 속장경 보내보면 빈가장경에도 나와 있고 나는 그전에 속장경 구입하기 전에 이 회회를 이 능엄경 이 정맥소를 토를 달 때 다행히도 토를 달아라고 부처님이 주신 것처럼 회회책을 내가 구입했었거든. 그때 저 칠불사 통광스님이 그 회회책을 가지고 있다 나보고 이 토달 때 참고해 보라고 어떻게 좋은지 그 보니까 그거 보는데 여기에 밝힌 말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거기 말을 여기서 반박했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책이 굉장히 필요하게 내가 잘 봤다고. 그것도 다른 빈가장경에 있는 그 당판으로 된 능엄회회를 그때 통광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빌려준 바람에 그때 참 기념하게 잘 써먹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속장경에 들어 있어요. 속장경 내가 구입한 지는 몇년안 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구입했으니까. 이거 토단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20년 전인가 아마 그렇던가. 토를 두 번, 세 번 이것을 출판하면서 나중에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처음 할 때는 봉은사에서 살 때니까 굉장히 오래요. 봉은사에서 연수 두 번째 연수생을 모집했죠. 역경은 그때 토단 거예요. 이로써 교구 찬선하여 입을 모아서 입을 모은 것을 교구라고 합니다. 입을 사귀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능엄 회에만은 잘 되었다고 입을 모아서 찬선해 칭찬하고 다잘 되었다고 찬선을 하여 다투어 서로 강습을 가도다. 이 능엄 회를 모든 사람들이 중국 천지의 모든 강원이나 또는 학자들이 전부 다 강습을 한다 말이죠. 원나라로부터서 원나라 말기로부터서 지금 200년이 되도록 지금 명나라 친종 때까지 200여 년이 되는데 해내에서 능엄을 사모하고 능엄에 대해서 강을 하고 듣는 자들이 능엄경을 강설하거나 능엄경 강의를 듣는 청강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직 능엄회가 있는 줄만 알고 그 밖에는 숭상한 바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때까지 가장 숭배하고 가장 숭상한 그 능엄 해석은 오직 능엄 회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숭상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경의 뜻을 찾는 자가 옳은 얘기 회 가운데로 붙어서 통석을 한단 말이죠. 회회는 그러니까 열 사람이 해석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을 거다가 편집한 거죠. 수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고산 같으니 장수 같으니 개환 같으니 또 늑담 같으니 가도 같으니 모두 그런 분들 저 개환서에도 보면은 언급한 게 들어 나오죠. 늑담, 월사 뭐 무슨 민중 가도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요. 회화 속에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통하지 불통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회회의 해석을 보아도 능엄경의 대의가 능엄경의 깊은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안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 책임전가를 경에다가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를 곧 죄를 경어 현호하여 밝히기 어려운 데다가 죄를 돌려보내요. 허물은 경이 너무나 어렵고 난삽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해석이 불충분한 줄은 모르고 해석은 완전 무결하게 잘 되었는데도 만약에 그 뜻이 불통할 경우에는 이 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현호해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책임을 죄를 거기다가 돌리고 한자 드물한 자 주가의 통달이 미진한 것을 감히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게 있더라 말이야. 보기 드물다 말이야. 주석을 내는 사람들이 능엄경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통달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감선사는 완전히 깃발을 내세워서 회회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능엄 그 회회하고.